아, 이제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어, 저기 교수님. 주면 자기들이 만들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종이만 주면 자기들이 만들어야지. 만들기 쉽지가 우리가 더 이걸 만들. 아니 우리가 만들면 다 못해요. 청기를 어떻게 만들어? 지금 아니 이걸 하세요, 하세요. 누가? 그렇다고. 아니 종이를 하나 주는 거야.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처음 다 그 자리에 넣을 축하드려요. 대학원 정병진입니다. 오래 기다렸다니. 네. 어디 갈까요? 어, 저쪽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방송이 익숙하신 저쪽에 앉아 주시면 될까요? 여기 여기 같이 앉아 주셨어요. 아, 아무튼 바쁜 거신다고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서울에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또 김연아 의원을 소식 있고 양심 있게 정치를 하는 김연아 의원을 또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게 한 브리핑도 하고 또 문재인 대표가 또 보수는 편가리 정치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편가리 정치는 친문이 전공 아니냐. 네. 이렇게 논평도 하고. 네. 또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 뭐 당원 징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한다고. 그런데 그 진박 의원들은 머뭇거리면서 뜬금없이 현기환, 이한구 이런 사람을 징계를 했어요. 아니 이분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퇴출됐는데 그분들을 또 징계하네. 구간 참시하는 겁니까? 그런 네. 것이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오늘 또 그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네. 해요. 하, 참 이게 이 소녀상 때문에 네, 네. 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가슴을 또 쳤습니까? 또 부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소녀상 문제는 또 제가 입견을 네. 했거든요. 네. 10억 엔 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피눈물을 사겠다 생각하면 갖고 와라.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했고 오늘은 정말 역사적 왜곡 또 인식을 네. 잘못하지 마라. 그래서 일본을 관계가 규탄하는 성명 내고 비행기 탄다고 좀 늦었습니다. 부산일보 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재밌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장인 혹시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저는 사실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아, 예, 예. 그럼 장경희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일단은 되게 오십니다. 아, 역시 화가 잘 안 가라앉으신 것 같아요. 좀 오늘 브리핑 하시면 조금 약하게 좀 제가 사실 김연아 의원 우리 비례대표 의원이신데 네. 평소에 정치 활동 우리 세 명 같이 있을 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야무지고 네. 또 자신 있는 또 물가 문제 같은 네. 경우 직접 시장을 봐가지고 네. 당근은 얼마고 무는 얼마고 이게 왜 이렇게 물가가 오릅니까라고 하는 참 야무진 의원인데 사실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을 하고. 젊은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바른정당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잖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출당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그렇게 뭐 지금 진박 의원들은 징계를 안 하면서 김연아 의원을 또 당원권 정지 3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네. 마음이 너무 우리 김연아 의원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강력 규탄 성명을 보냈어요. 강력 규탄. 네. 사실은 이렇게 매번 할 때 독설도 많이 나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런 이미지보다 항상 이 코로 많이 항상 아니 근데요 아니 근데 저 네. 뭐부터 얘기할까 그거 있잖아요 그 네. 뭐부터 얘기하지 네. 이제 제가 예능 프로나 네. 그 뭐 이 시사 프로 이제 또 교양 프로에 나가면 좀 부드럽잖아요 네. 홍보 페이스북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토론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야 대변인끼리 또 디베이트를 거긴 또 엄청난 네, 디베이트를 해야 되니까 네. 조금 제가 발언을 네. 또 좀 강약을 맞춰서 세게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영혼이 맑은 남자예요. 영혼이 맑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네. 늘 제가 뭐 뾰족하고 날카롭고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강하고 그렇잖아요. 호통왕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생긴 것 때문에 그래요. 생기는 부드러웠으면 네. 안 그럴 텐데 우리 김세현 의원은 부드럽게 생겼으니까 독설을 해도 안 맑다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만 하면 예 그분한테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 때 이렇게 그 뭐 좀 호통치고 네. 호통왕이라 그랬는데 네. 이제 그게 저는 뭐 나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호통치고 이런 게 저 개인의 분노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끌어오를 때 사실은 뭐 뭐 이미 다 혐의가 밝혀진 부분에서까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심지어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막 사진을 찾아가지고 증거가 나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름까지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나죠. 그 분노를
제가 이제 분노를 지른 거거든요. 딱 두 번을 내가 제가 화를 냈어요. 네. 첫째는 김민주 주장, 네. 두 번째는 최기 총장, 이화여대 총장. 우리 청소년들이 가슴에 피멍이 든 사건이잖아요. 열심히 공부 뭐하러 하노? 내가 공부를 뭐하러 하노? 아버지가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라는 허탈감을 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안 하고 저는 모릅니다. 이를테면 특혜를 준 사람은 없는데 특혜를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초기 총장한테 두 번 화를 냈습니다. 근데 뭐 속 시원했습니다. 근데 되게 능수능란하시게 느끼는 게 저희 사실 이 코를 물었는데 슥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코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그게 하태경 의원이 지지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제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이게 집중 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옆에서 네. 저는 저가 이제 방송에 안 나온다. 그런데 그날 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 청문회장 같은 게 계속 이제 건조한가? 방송 이제 조명, 난 네. 불빛, 그 다음에 창문 하나 없어요. 아. 꽉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공기도 안 좋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붙어가지고 한 개 네.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사모님이. 집사람이 제발 왜 코파를 파가지고 이렇게 됐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난리 났다. 그래서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런 모습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그게 왜 그랬냐면 그거는 아 이제 코를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하태경 의원이 지지가 끝났어요. 근데 옆에 이혜원 의원이 또 지지를 할 때 또 제가 미쳐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다가 뭘 이렇게 눈이 좀 이게 희미해서 이렇게 보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장 의원님 잘 가라 짤이 나왔죠. 그래 잘 가라 했는데 문자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 문자 요즘 뭐 제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네. 없잖아요. 막 문자가 들어오는데 내가 아 이거를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잠시 하다가 그래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제가 맞다고. 아니에요 아, 이것도 국민의 관심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 속상해요 내려줘요 그렇게 했거든요 네. 내려주세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막 문자를 보냈어요 답신을 하니까 그래도 그 순간에 국민들이 귀엽다 네. 이렇게 넘어가줘가지고 세상에 코 파는 걸 가지고 귀엽다라고 소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밖에 없을 거예요. 또 궁금한 거. 네. 그 판 코는 어디다 붙이신 거예요? 아니 실제로 안 나왔어요. 여기 이거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아주 깨끗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깨끗합니다. 또 사실은 이제 하이원님이랑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이원님 아 자기도 이렇게 막 하는데 장희원 때문에 너무 묻힌다. 왜요? 하이원님, 장희원님은 완전 스타급이고 하이원님 본인은 그건 또 이상한 선수네 이거 아무것도 안 했대 아니 별명이 김성태 의원이 뭔 줄 알아요? 네. MC 성태 네. 위원장이잖아요 네. MC 성태고 하태 의원은 뭔 줄 알아요? 하태 네. 근데 그런 예쁜 별칭이 있잖아요 저는 별칭이 없어요 개명하실 생각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그 별칭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그냥 귀요미 뭐 장요미 이러잖아요 너무 본인만으로 해주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저는 굉장히 소신있게 네. 잘하던데 아 그래요? 네. 하의원님하고 비교하고 우리 스카 요정님하고 비교했을 때 넘버 원 투 쓰리? 솔직히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성태 형이 네.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리에 녹여내고 네, 네. 모든 스파트라이트를 저희들이 봤잖아요 네. 근데 위원장은 크게 스파트라이트 못 받으면서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8명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개성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개성들을 어떻게 위원장이 자기를 감추면서 엮어내느냐. 놀란 게 보통 청와대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현장 청문회를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웬만한 위원장이면 그냥 언론 있을 때 막 이렇게 들어가는 척하고 거기서 앉아있을 텐데 정말로 두 시간을 경호실장 불러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최순실 청문회도 우리가 구치소 청문회 최순실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추강도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끝까지 최순실을 만나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국적을 용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청문회가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 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MC 성태. MC 성태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역시 나이나 선수는 쓸까요죠. 아, 국민의당 의원인데 초선이에요. 초선인데 야 정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참 잘하더라고요. 쓸까요 뭐 잘했어요.
물론 바른정당이 베스트였죠. 이 황영철, 이해우, 하태경, 장재원. 네. 잘했죠. 참 그래서 참 이 왜 아 네. 좀 이따가 그 회심의 순간들도 좀 있었고 사실 물 좀 주세요. 네. 참 그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본인 스스로 딱 생각한다면 한 두세 개만 딱. 아, 첫째는 그러니까 청문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모르쇠를 진실을 받는 게 있어요. 네. 의료실 의무실장 청와대 아, 의무실장이 네. 대통령께 배곡 주사, 감초 주사, 태반 주사를 네. 놓았느냐. 네. 하루 종일 우리 의원들이 물었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10시 반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짓말을 하면요 하루 종일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스텝이 꼬여요. 근데 약간 10시쯤 돼서 흩어지는 모습을 다른 의원들이 지휘할 때 보이더라고요. 아 요거는 밝힐 수 있겠다 해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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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인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흩들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런 처방이 있습니다 라고 진실을 밝혔거든요. 이게 첫 이제 진실이 나온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통령께 배국주사 태번주사 넣은 게 뭐 대단한 진실이라고 그거 밝힌 걸 그렇게 막 뜨겁게 얘기를 하냐. 근데 그거는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그런 주사를 맞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의무실장이 끝까지 왜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을 한 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의무실장이 그동안 향정신성 약품이라든지 다른 주사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 미용 같은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신뢰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술에 신뢰가 깨졌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 파인딩의 주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했고요. 두 번째는 왜 그 제일 뒤에 김재열 사장 자신이 16억을 냈다라고 끝까지 제일 뒤에서 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눈이 막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분이 아. 운동선수예요. 원래 운동하시는 분이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뭔가 자신이 프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제가 이제 다 고쳤죠. 뭐라고 다 고쳤냐면 오케이 16억을 김재열 사장 제일기획 스포츠 부분 사장이 결제를 했다면 그 회사의 전결 규정을 갖고 와라. 그 한 분야의 사장이 16억이라는 돈을 전개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협찬 이제 스폰서 계약서도 받고 그래서 삼성전자 사장이 16억을 줬다는 걸 밝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오늘 구속 적부심인가 네. 구속 뭐 영장 실질 심사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되게 안타까운데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꼭 네 가지를 밝히고 싶었어요. 첫째는 세월호 7시간 우리 학생들이 300명이 수장됐잖아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정년유착 70년대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런 정경유착의 골이 끊고 싶었거든요. 네. 세 번째는 이 2대 입학, 비대 입학. 사실 이게 우리 청소년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블랙리스트. 우리의 사고, 상상, 생각 이걸 억압하는 거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이 네 가지를 갖다 꼭 밝히고 싶었는데 결국은 밝히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특검으로 이게 미뤄졌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제기한 의혹들을 특검에서 잘 수사를 해서 이 적폐를 끊어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 이게 엄청 바쁘셨잖아요. 사실 저희가 몇 번을 컨택을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부산 내려올 일이 거의 없으시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사실 이게 보면 페이스북에 아들이랑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하는데 아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아빠가 어느 순간 친구들이 다 알아볼 거 아니야. 이제 막 사실 연예인병이 걸릴 만한 정도의 인지도를 갖게 되셨는데 아들 용준이는 뭐라고 보통 해요? 제가 네. 그 느낀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아들을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아들 말을 안 해요. 왜? 그게 대해서 아버지가 네. 조금 뭐 위축될까 봐 초기 깊은 친구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저도 어렸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군부 시절에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 때 이 독재정권, 군부정권 타도를 했잖아요. 또 화형식도 하고 그때 느끼는 감정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유명한 아빠에게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슬기롭게 네.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화이팅! 화이팅!
좀 이게 네티즌들 좀 궁금해하는 게 혼내주세요의 진실 박은재 의원. 이거 사실은 저희도 이게 맞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사실 이게 진실 공방이 사실 우리는 국조가 필요한 정도의 그게 네. 진짜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그때 박범계 의원이 왜 웃었지? 아, 그 장면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녹화면은 카트하고 그 영상 그대로 넣어야 돼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거든요. 최경희 학장하고 교육부 감사관이 이 진수의 정면으로 충돌하는데요. 그러면 계속 김경수 학장이 자신의 변명을 일관해서 시간을 까달라. 그리고 그때 위원장 대리로 있었거든요.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 대리한테 이게 김경수 학장이 자기 말만 하고 있다. 여기에 제재를 해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웃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순간에 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사실? 내가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저를 비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내면 청문회 전체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박근기 의원이 그래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선 박근기 의원이 행사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잊어먹은 거 아닌가. 갑자기 잊어먹으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저한테 그랬잖아요. 불만이 뭐죠? 그러니까 순간 잊어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혼내주세요 그게 왜 나왔느냐. 이제 그 질의를 끝나고 박근기 의원이 사과를 하고 이제 쭉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문자가 보통 질의를 하고 나면 700개에서 800개가 와요. 그럼 이제 누르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걸 딱 하나 눌렀는데 의원님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이제 글을 써놨더라고요. 네. 난 그래서 김경수 학장을 혼내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네, 유 해서 보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의원님이 혼내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박범계 의원한테. 그래서 내가 네, 유 하니까 그래 장기원이 혼내주세요 얘기를 했구나. 그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돌아가지고 혼내주세요? 빵 이렇게 된 거죠. 억울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박범계 의원도 스타가 됐지만 저도 그동안 좀 날카로웠던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청문회가 날카로워지고 장재원이 쟤는 왜 그렇게 날게 말하냐 얘기하나 그랬는데 그 웃음 한 방으로 네. 저도 좀 부드러운 남자였던 것 같아요. 부드럽고 우리 장재원이 딱 혼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아니 혼내주세요 안 해요. 칭찬해주세요. 자, 조금 이제 물 좀 마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18대 국회에서 밉상으로 찍힌 이런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거 한겨레예요. 한겨레. 네? 한겨레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은 좀 진보에서 인기 순위가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진보 보시는 네. 게 아니고 저는 초선 의원 네. 이제 9년 전이죠. 네. 40살 때예요. 근데 자 솔직히 제가 부산일보 애만 제가 공개를 할게요. 제 마음을 제가 솔직히 네. 좀 반성하는 게 많은 게.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천일 수도 있고 했는데 그 공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저도 사실은 공천의 고마움을 좀 보답한다 그러나 그래서 개파의 색깔을 많이 띄고 개파의 중심에서 정치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밉상 그러니까 지금도 뭐 진박 패권 정치를 하신 분들이 국민 밉상이잖아요. 저도 그런 밉상이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54년 동안 앞으로 국민이 주는 거지 권력을 또 국회의원 백지를 절대 그 실력자 실세들이 주는 게 아니다 라는 반성을 되게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공천을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 국민 우리 국민들 국민들 사당 국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바른정당을 창당을 할 수가 있었고 소신이랑 행동을 할 수 있는 네. 그 사랑이 하늘 같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진짜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지 어떠한 어떤 개파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것이 실세 없는 한두 명의 유력 정치인이 자주하는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그런 민주정당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지금까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때 대한민국 역사가 모두 오너가 있었어요. 한 명의 강력한 주인이 일사불란히 창당을 했거든요. 저희는 주인이 국민인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밉상 정치인에서 이제 좀 정말 많이 우리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반성하고 더 노력하고
더 제가 진정성에 다가가야 그러한 것들을 믿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진짜 열심히 군만 바라보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기 사실은 처음에는 이 장 의원님이 이 손가락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사실 처음에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면서 지금은 다른 건 아니고 저희 부산일보 구독자들을 위해서 손가락질 한번 해주면서 너 잘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니 정말로 오늘 그 부산일보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부산일보는 우리 부산을 지킨 참 역사를 가지고 부산의 역사와 함께한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부산일보도 이제 지면에서 벗어나서 네. 이러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일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부산일보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정치인을 지켜야 네. 우리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이게 부산에 온 게 바른정당 내일 부산 시당 창당대회를 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시당 위원장을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산 시당이 창당되면 부산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부산을 떠나는 도시가 됐잖아요.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의 희망을 갖고 재도약하고 부산 정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정당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부산일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부산 경남 화이팅!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보시면서 중간중간 댓글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거의 없죠. 괜찮습니까? 저 여기 보면 이제 시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탈핵과 부산 평화 소녀상 입장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탄핵 문제는 그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막 끌어내리자 이런 게 아니고 광장의 민심이 들 끌어올랐거든요. 이런 광장의 민심이 뭐 천만이 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심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와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의 그 계속 개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헌법적으로 판단을 시켜보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제소한 것이고 이 인용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열심히 지금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탄핵 심판을 우리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지켜보면 인용은 인용대로, 기각은 기각대로 우리 국민들이 헌법적 테두리에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기가 많으시긴 많으시고 건강 챙겨주시는 분들 평화 소녀상 소녀상 맞다. 정말 화나요. 오늘도 제가 일본을 규탄하고 왔는데 12.28 위안부 협의 합의 이 부분은 그 먼저 정부가 이 위안부 합의가 이 소녀상 철거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지 소녀상 철거가 조건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정부는 이 12.28 합의에 소녀상 철거가 있는지는 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합의가 정부 대 정부의 조약이었는지 외교부 대 외교부의 약속이었는지도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밝혀야 되고 명확하게 그 합의가 어떤 합의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은 10억엔 그 다음에 국가의 신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반성. 두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의 납득과 수용을 전제로 추가 협상을 해서 그 다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10억엔이 아까우시면요. 이 10억엔으로 우리 할머니들의 피눈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살 거라고 생각했다면 10억엔 가져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조속히 추가 협상에 임하라. 저도 한국 영사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저기 인기가 워낙 많으시다 보고 요즘 바쁘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볼 때 예전 선거하실 때 정도의 얼굴이 야위셨어요. 예. 뭐 특히 건강관리 뭐 이런 것도 좀 하시는 그 거죠? 선거 때 10kg 빠졌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분당하고 난 다음에 4kg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게 막 그 체력을 소모를 많이 하면 또 빠졌다가 또 음식 관리 안 하면 금방 쪄요. 내가 스폰지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걱정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관리 잘해서 자 건강하게 바른 정치 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 국회의원 지갑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오늘 돈이 왜 이렇게 많지? 아니 제가 잘 네. 이거 설명 이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드린 게 아니고 네. 그
우리 바른 정당이 네. 솔직히 지금 정당 후원 정당 보조금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지갑을 털어서 창당대회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 우리 내일 또 부산시장 창당대회가 되나요? 또 위원장이신. 아, 그 현역 정치인이 우리 국회의원들 100만 원씩 내기했거든요. 아. 100만 원 내기 위해서 제가 100만 원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회의원증 사진 잘못 나왔죠.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정치자금 가지고 가끔씩 밥 먹을 때 네. 간담회 할 때 쓰는 거고. 이종부터 일종 민증번호 가리고. 민증번호 가리고. 이거는 이제 운전면허증. 네. 운전면허증. 아. 그 다음에 저희 철도 탈 때 승차증. 아, 그렇습니다. 아 요건 참 우리 지원이 네. 되시는 건가요? 예. 아니 철도가 아니, 한정이. 아이, 보세요. 천 원짜리도 있어요. 저희는 사실 교통카드는 다 비서관님이 예예 그렇죠. 예. 문자는 엄청 많이 오셨겠어. 메모리는 괜찮습니까? 아니 뜨거워요. 아니 솔직히 저기 제가 이제 그 탄핵 때 네. 우리 국회의원들 전화번호가 네. 이제 막 이렇게 됐잖아요. 네. 다 이제 되고 저도 우리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바꿔. 예 바꾸지 말자. 그것도 사랑이고 애정이고 국회의원들 소통에 약간 통로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잠을 좀 줄여서라도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자 적극적으로 대해보자 그래서 답변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하나에서 소통왕이다 그래가지고 예, 답변을 했는데 또 제가 답변을 하면 보좌관이지 그래요. 보좌관님 맞는지 확인하고 보좌관이지 비싸진...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증샷 보내드릴까요?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요런 사진 이런 사진에서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그걸 또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막 커뮤니티에 돌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증샷 안 보내드립니다. 아 진짜요? 예. 아, 그 진짜 유니크해졌겠네요. 아 예. 또 뭐 질문 또 있습니까? 아니면 아 지금 그런 거 이제 뭐 보시고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네. 이제 펼칠게요. 아 온라인 당원 시스템 어려운 것도 많네요. 탈핵 거 요즘 주로 하시는 그러면 딱 하나 더 이제 사실은 이제 탄핵 전국을 왔고 지금 청문회는 이제 거의 끝났는데 사실 그렇게 지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 관심이 되게 낮아질 것 같아요. 이제 뭐 계속 보이는 것도 없고 이슈가 계속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떤 걸 챙기셨지 우리 국민들이 꼭 잊지 말고 꼭 끝까지 가져가야 될 거 당부드릴 말씀. 근데 네. 이번에 청문회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소득은 우리 국민들께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거고 또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들과 호흡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이슈가 없더라도 우리 국회 방송을 통해서 늘 저희 감시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고 사실 저는 상임위를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안전행정위원회 주로 지방세 부분 그 다음에 경찰, 소방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국민안전처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많은 부서들을 관장을 하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400조에 달하는 예산을 평가하고 감독하고 예산을 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좀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의 컨트롤타워가 대한민국 없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를 하든 청와대 직속으로 하든 우리가 저출산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아동 수당을 좀 도입해서 우리 그 임신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오늘도 오전에 하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는 국정조사 청문회 제가 특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되게 바빠요. 바쁘지만 늘 국민들이 감시해 준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옷깃을 다 여미고 항상 바른 자세로 열심히 할 것이고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막 니들은 알아서 해라고 하면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부릅뜬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또 특히 우리 바른 정당이 새롭게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 혹시 잘하면 잘한 만큼 응원해 주시고 또 못하면 질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분고세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프로 방송이 느끼고 마무리 멘트까지 하고 네. 라이브 끝내. 아 오늘 페이스 라이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자마자 제가 좀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길래 당황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진 기자께서 저를 마음을 편하게 해줘가지고 방송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부산 발전 꼭 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 정치인들이 열심히 이끌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언론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언론이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경기가 나쁘면 언론도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관심, 정치를 또 견제하고 또 기업들을 잘못한 걸 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실 우리 사회 공기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건강한 사회, 깨끗한 사회, 공정한 사회, 또 책임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유니크 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